중학교도 농업이 너무 좋았어. 중학교 대구에서 농업 과목이 있는 중학교가 영남중학교, 대서중학교 두 개 있는데 농업이 있는 학교를 갔어요. 왜? 농업이 너무 좋았어. 선생님 국민학교 5학년 때 농업으로 사업을 했어요. 5학년 때. 5학년이 몇 살이죠? 11살. 12살 때 토끼 한 마리를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선물 준 이유가 토끼를 길러서 새끼를 쳐서 그걸 팔아서 벌은 돈으로 스스로 자립하는 길을 걸어라 라는 의미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토끼 한 마리를 준 것이 자립하라고 준 게 아니고 아버지 토끼 15마리도 함께 풀뜨더라 이런 거지 싶은데 그때 토끼를 받았어요. 토끼가 30일이면 새끼를 놓습니다. 교배하고 토끼가 1년에 7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아요. 자 여러분 강아지가 예뻐요? 어미개가 예뻐요? 강아지가 예쁘죠? 토끼 어미가 예쁘겠어요? 애기가 예쁘겠어요? 토끼 애기가 예쁘죠? 자 50마리가 넘는 토끼를 장에 갖다 팔았어요. 잘 팔려요. 예쁘니까.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에 올해 내가 기억이 안 나. 토끼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져보니 굉장히 즐거웠어. 자 여러분 토끼가 풀 먹기 전에 젖만 먹고 이유기 때 팔면 토끼 한 마리만 풀 뜯어먹으면 되죠. 엄마 애기는 풀을 안 먹어요. 젖을 먹으니까 한 마리만 풀 뜯어먹이고 50마리를 1년에 벌었으니 팔아가지고 세상에 나는 태어나서 이 농업만큼 짭짤하고 돈이 벌리는 걸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농업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저먹는 직업이다. 두 번째, 한 마리를 길렀는데 1년에 50마리가 생겨나니 세상에 이런 이자가 어디 있을까 해서 선생님은 농업이 최고로 매력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선생님 지금 아이들이 게임하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으로 한 놀이 있죠. 뭐 만드는 거 뭐죠? 레고 이런 거 할 때 앞에 선생님은 토끼 길러가지고 자 중학교를 갑니다. 가니까 아 농업이 너무 재밌어요. 농업은 전부 내가 100점을 맞았어. 그리고 4H를 했습니다. 4H를 하면서 너탈이 벗어서 길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 농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대구농어조의 선배님이신데 너는 농업이 딱 적성에 맞는 것 같으니 농고로 가거라. 그리고 인문계 가서 의사, 판사, 변호사 되는 것보다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농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벌이고 농업이 가장 신선한 직업이고 대우받는 직업일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살짝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인문계 가서 공무원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길 바랬습니다. 제 밑에 동생도 박사예요. 근데 아 농업이 이게 국민학교 때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이렇게 수월하게 돈 버리는 직업이 있는데 말라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농구를 갔죠. 우수한 성적으로 대구 농구를 들어갔습니다. 갔고 참고로 대구 농구는 1910년도 고종 황제라고 하는 임금의 칙령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고종 공립이라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입니다. 두 번째, 100년이 되는 해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학교 역사관에 대구농고를 가장 빛내는 사람의 앞에 선생님이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바로 옆에 경북고등학교 가면 대통령 노태우 씨가 1등,
고 돌아가면 대구 공고에 가면 전두환 대통령이 1등, 안동동고 가면 김재규 씨가 1등, 대구농고 제가 1등이었어요. 1등에 있는 이유가 농업을 얼마나 사랑하고 농업에 끼친 영향과 농업의 위상을 살려는 이 부분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박수가 나와요. 자, 앞에 선생님, 1년 돈은 얼마 벌까요? 제가 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0억. 1년에 제가 15억을 벌어요. 이야. 선생님 친구 중에 의사가 몇 명 있어요. 의사들 평균하면 1억 2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자, 여러분. 의사 되려면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잠 몇 시간 자야 됩니까? 8시간, 4시간. 잠 3시간, 4시간만 자고 다녀야 돼요. 누가 4시간 그랬지? 일어나봐. 이름 뭐야? 강동훈이야. 좋아, 좋아. 동훈아. 네. 집에 애완견을 길러요. 네. 우리 개를 주인이 두드려 패면 네. 법으로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동물학대죄죠? 네. 자, 개를 잠 3시간만 재우고 계속 놀리면 그것도 학대입니다. 왜? 개도 충분히 자야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식은 잠 3시간만 재우고 학원 6개 붙이고 본교처럼 밤새도록 일어나라고 이래가지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어졌는 게 오늘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라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잠 3시간 자고 그 인간답게 친구들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사람은 사람다운 냄새가 나야 되고 사람은 돈 버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 버리는 기계는 기계가 벌어요. 사람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3만 가지 직업이 있고 한국에는 15,000 가지 직업이 있고 그 중에 모든 국가마다 제일 중요한 직업이 바로 군대와 농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군대가 국방, 변방, 전방, 이게 왜 필요합니까? 식량을 지켜내고 국민을 지켜내고 하는 것 때문이죠. 우리 사람이 태어났어요. 우리 사람은 호모사피엔스, 예, 원숭이에서 진화를 한 거죠. 15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농경이라고 부르는 먹거리를 직접 길러거나 곁에다가 두면서 활용하기 시작한 지가 2만 년이 채 안 됩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에요. 우리 인류의 주전이 밤 12시 59분 59초에 사람이 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합니까?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지구를 지배하고 지구를 망치게 만들고 그 저항으로 북극에 빙하가 녹고 오존층이 빵꾸가 나고 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라마다 환경마다 시대마다 최고의 직업으로 꼽는 게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은 애그리컬처 직업 중에 직업 이름, 직업 네이밍이 컬처, 예술이 붙는 거는 농업하고 원재밖에 없어요. 홀티컬처, 애그리컬처. 무슨 뜻입니까? 농업과 원재는 예술인들이 하는 생산직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은 항상 돈을 좀 적게 벌어도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더 좋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제목이 농업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름은 이대건. 자, 위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뭐죠? 대한민국 명장. 네, 대한민국 농업 명장이죠. 저는 한국에 두 명이 있는 농업 명장 중에 첫 번째 명장 이대근 농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 명장 저도 몰랐었어요. 제빵왕 김탐구라고 하는 영화를 드라마를 보다가 명장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여러분 쿵푸 팬더 보셨죠? 쿵푸 팬더에 명장이 하나 나와요. 그 거북이의 명장입니다. 거북이 밑에가 기술사고 그 밑에 그 팬더 고음이 기능장이에요. 기능장이 다 막아내죠. 그 명장은 그 위입니다. 이 대단한 명장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럽게 고등학교를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23살 나이에 70만원 돈을 아르바이트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70만원으로 31년 만에 100억이 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고 성공할 확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원인은 스스로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얘기를 했죠.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어제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우리 농업은 굉장한 비즈니스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있는 데가 대구예요. 대구 옆에 성주가 있습니다. 성주에 뭐 많이 기르죠? 참외. 참외밭에 가서 2,000평만 길르면 대구 시내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억 버리는 거는 지금 시절에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왜? 우리 농업인들의 평균 나이가 69세를 넘으면 70이에요. 여러분 70살이면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경쟁자예요. 자, 그러면 그 할배들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깁니까? 젊은 사람. 아, 젊은 사람도 이기죠. 이게 이긴다가 아니고 젊은 분들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닙니까? 못 다닙니까? 못 다녀요. 못 다니죠. 자, 이 나라 저 나라 못 갑니다. 우리나라 뭐 팔아가 먹어 살아요? 핸드폰 팔아가 먹어 살죠. 자, 핸드폰 팔아가지고 들어왔는 돈으로 소도 사먹고 돼지도 사먹고 소 있죠? 소 사료가 대부분 다가 미국 소는 옥수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 한 마리 450주고 송아지를 사서 32개월 길러가지고 팔면 월 4만원에서 7만원밖에 못 벌어요. 그 나머지 돈 다 뭐냐? 미국에 옥수수 농장하는 사람들이 돈 다 버려가는 겁니다. 우리 농업의 제일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부르는 한우가 한 달 4만 5만원밖에 못 벌어요. 한 마리에.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들고 제시하고 있는 이 난초는 한 달 17만원 버립니다. 똑같은 돈으로. 여러분 17만원 버리는 게 좋아요? 4만원이 좋아요? 17만원. 자, 소 길러면 자 첫째 뭐 치워야 됩니까? 소가 하루에 한 번씩 뭐 사죠? 똥 치워야 되죠. 똥하고 또 뭐 삽니까? 오줌 사야 되죠. 사료 먹죠. 도심에서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로 나가야 되죠. 도심에서 못 키우지. 자, 남초 길러면 똥 삽니다. 남초 똥은 뭔지 아세요? 자, 남초 똥이 뭘까요? 남초 똥은 산소예요. 산소. 우리 아파트 베란다 집 속에 산소 일부러라도 털어주려고 청정이 돌리는 세상에 똥 안 사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두 번째, 오줌 안 사요. 남초 뭐 삽니까? 물이 나가죠. 광합성 하면서 여섯 개의 물이 나가고 포도당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소 10마리 키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남초 10개 키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힘이 안 들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소 10마리 기르는 것보다 남초 하나 키우는 게 낫고 앞에 선생님이 농업에 유명한 사람들하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강연을 남초 한 마리 키우는 게 소 15마리 키우는 것 같다 라는 주제로 했는데 한우 조합에서 나오는 최고 대빵이 마치고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왜? 선생님 말이 맞거든요. 소 키아가 돈 별로 못 버립니다. 누가 버리냐? 미국의 옥수수 농장만 돈 버리지 버린 게 없어요. 자,
네. 우리 농업 난초가 뭐예요? 난초가 난초지. 어떻게 생겼어요? 난초가 이제 생겼지. 난초. 자, 나라 직속. 우리 농업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처럼 일찍 인연이 됐어. 원예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굳이 농대나 전문대학이나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된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경쟁력이 있다. 왜?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번째,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핸드폰 팔아가지고 살 사오는 이 구조가 나라마다 특수한 게 있어요. 이거 안 팔면은 핸드폰 아무리 만들어봐야 안 됩니다. 프리트레이드 막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국가마다 조금씩은 탄산, 탄수화물, 칼로리 보존량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총하고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업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성주 참외단지에 가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참외밭에 가서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실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다는 아니지만 다른 직업보다는 우리 농업이 바이오 관련 초록색과 만나는 지금이기 때문에 원예치료, 홀티컬처 테라피, 그 다음 도시농업, 어반 에그리컬처,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104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04살까지 산다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6070에서 지금 8090이라는 슬로건이 나와요. 8090이 뭡니까? 인생은 90부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농업은, 특히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난초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또 노동을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면 된다. 또 산소와 물을 내놓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돈이 된다.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농업은 3대 정신이 있어요. 농업은, 농업의 제일 중요한 베이스는 이농 심행이며 무불성사라.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농심은 세 가지가 근간입니다. 첫째, 근면.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기다림. 인내. 인내. 기다림이죠. 그렇게 해서 길을 쭉 가면 농업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